네, 반갑습니다. 사발 지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놨는데요. 꽤 오랫동안, 한 7, 8년 동안 썼던 닉네임이에요. 근데 너무 익숙해지고 또 재밌고 그래서 그냥 사발이라고 불러주시면, 예, 저로서는 아름다운 호로 여기고 잘 이렇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좀 양이 많은데, 그 앞에 있는 자료는 한 달쯤 전에 쓴 자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1쪽부터 있는 자료는 이번 오늘 이 주제에 맞게 좀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서 정리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데, 뭐 허락하는 대로 좀 잠깐 대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5분까지 하세요. 네, 네. 네. 일쪽에 있는 거는 제목만 한번 보시고요. 사실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5년 전에 전환 이야기라는 책을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가져주셨고, 우리 또 도버스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좀 전해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쭉 픽스로 살다가 그 책을 낸 해에 3월 달에 4대보험이 되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한살림이라고. 그 전에는 한살림 활동을 쭉 했었는데 비상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한살림 연수원 실무 책임자 사무처장으로 처음으로 이제 상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환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전혀 나누질 못하고 근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6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전환 이야기를 할 때가 어떻게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기억도 있었지만 그 사이 5년 동안에 저도 내적인 변화가 있었고 세상도 많이 변화해서 또 다르게 한번 전환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달쯤 전에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계속 좀 생각을 숙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좀 같이 나눠주시고 또 대화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여기 이제 도버스님이나 이병철 선생님 다 계셨고 같이 그 자리에 저는 30대 후반에 비교적 청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생명평화결사 지리산 생명연대가 회원굿, 여기 최유한 선생님도 와 계신데 회원 상생굿도 하고 대화 모임도 하고 그리고 한 이태 있다가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이런 대화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한국 생명운동, 생명평화운동의 새로운 어떤 분기점 같은 게 됐던 게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 근데 그 20여 년 만에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생명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고, 뭔가 내일 아침에 저희가 헤어질 때는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뭔가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가 만나서 좀 같이 의논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1박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쪽에 목차만 보시면 제가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한번 써봤던 거는, 우리가 역사 기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정권이 새로 이렇게 수립이 되면, 정권이 새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 뭐 나라 세우기,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와 자신들의 어떤 성립을 연결해가지고 이게 스토리텔링을 새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만약에 구별된다면, 이전과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직면한 건 우리들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우리들이 아니고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국가 시스템, 이거에 거의 전적으로 메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스토리텔링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보살핌의 대상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또 전문가들 손에, 혹은 기업이나 그 다음에 국가 정부의 손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반복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되는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는 누구일까? 어떤 포스트 코로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책도 보니까 뭐 서점에 수십 종이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그 다음에 정부나 온갖 미디어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코로나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작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저는 잘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작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희망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역사와 문명이 시작된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다시 만드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 한번 밟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여류 선생님이나 도호 선생님께서 참 제목을 잘 지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라고 묻잖아요. 어떻게 묻고 무엇을은 어떻게의 과정 속에서 같이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엇에 대해서 싸우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들도 젊었을 때도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야 저것이야 이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고 보니까 그냥 하나의 선택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선택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의미로 만들어낼 거냐, 공동의 의미로 만들어낼 거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쪽을 보시면, 이제 오늘 좀 얘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이 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목차 얘기만 간단히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11쪽에 이렇게 11쪽 보시면 하단에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이 아주 도식적인 그림인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글로벌 트랜지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전환 운동을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요. 지구 네트워크가. 거기에서 이 글로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예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럴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보시면 영어로 써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세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시장을 더 활성, 이 전제는 뭐냐면 생태 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2012년, 2008년인가요?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과 일본이 제로금리 상태로 갔습니다. 제로금리, 제로성장 상태로. 그래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윤 창출이 안 돼요. 그리고 기후변화나 생태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삶이 어느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가
자본가들에게는, 기업가들에게는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할 때는 80년대 중반, 87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중국이 저기 개방을 하면서 세계의 절반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절반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나니까 온 지구가 시장화 됐잖아요.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만들어도.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력을 더 높여, 생산량을 더 높여도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일본은 제로금리, 제로성장, 거의 1%, 2%, 0%대의 성장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미국은 자신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패권의 힘으로 어거지로 3%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금리는 0%대였습니다.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뭔가를 좀 전환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이니, 뭐 디지털 혁명이니, 뭐 AI 혁명이니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엄청난 호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 속에서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정부 정책이 더 잘 만들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왼쪽의 입장이고 중간에 있는 입장은 선박사회가 되는 겁니다. 양극화가 극한까지 가가지고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빈민촌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SF 영화 많이 보면 SF에 보는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건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생태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이 합니다. 요게 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세월호의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게 될 때 문자를 보내고 이건 아니야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생명감각.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니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생각으로 논리로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해온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그 질문에 봉착한 거죠. 직면한 거죠. KBS에서 했던 시리즈 보신 분 계실 텐데 KBS 라디오에서 신인류의 시대 이런 주제로 시리즈를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그냥 너무 빨리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인류를 벌써 얘기해. 공영방송이. 저는 그 사람들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신인류를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휴먼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거고요. 이 글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설이 있어가지고요. 글을 연설하듯이 썼어요. 경어체로. 10쪽이나.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쓴 글이거든요. 좀 어려운 생경한 용어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글로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말씀드릴 시간 적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부분만. 어디로? 저는 그 제 결론은 알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코로나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불안감은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생존 본능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존 본능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의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방향이 있다. 인생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습관에 어긋나면 불안하고 공포가 밀려오고 서로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명확관하다면 한살림 선언이 나온 게 작년에 30년이었는데 한살림 선언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읽었던 도서 목록 중에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화학자가 있어요.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혼돈 복잡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제가 여기 소개해 놨는데 확실성의 종말이라는 책이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확실성의 종말이라는 걸 화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 3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아 그래도 뭐 다 보이잖아 앞길이 이렇게 저도 살아왔거든요. 진보라고 하는 방향 진화라고 하는 방향이라는 것에서는 크게 흐름이 있잖아. 나선형으로 가잖아. 선형은 아니지만 나선형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잡계 과학에서는 나선형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화에는 방향이 없다. 진화에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합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우리가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느 기간이 사춘기 때는 어느 방향이 있고 갱년기가 오기 전까지는 대충 방향이 있는데 갱년기 때 한번 확 무너졌다가 아무것도 다시 제로 상태. 또 이제 갱년기 지나고 나서 한 10여 년 더 나이 먹을 때까지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일관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이게 편해져 버린 거예요. 전문가들도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기술자들이 비대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계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말을 못해요. 바이러스가 언제 저기 사라질지 언제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면역이 되어져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일반 민초들이. 민초들의 생명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알 수 없음에 대한 알미라고 우리 이상훈 선생님 항상 무지의 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지의 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아, 알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삶이라는 거는 이 세계 생명세계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지. 그렇게 된 게 지금 한국이 굉장히 뭐 역설적으로 그동안 15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지금 현재 방역 모범 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도 심하고 남북과 대치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생존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역설적으로 태평성대 75년을 보낸 서유럽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 미래는 열려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이 선택을 공통 감각에 의해서 공통 감각을 기반에 두고 어떤 사회적 선택을 함께 만들어 갈 거냐라는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의 영감을 생명이라는 키워드에서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 느끼고 상상했던 생명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생명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반생명이라고 정의를 해요. 세미 라이프 생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 이런 도판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런 게 도판에서 하는 얘기고 절집에서 하는 얘기고 생명사상이 하는 얘기죠. 불연기연 동학에서 불연기연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바이러스의 행동 양식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 얘기죠. 그러면 생명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이미지는 제가 우리 집에 반려동물 고양이를 봉봉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의 생명 이미지는 봉봉이에요. 반려동물 1차적으로 따뜻하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게 있어요. 꽃과 나무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생명의 행동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어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하게 되냐면 동학이 수은최재우 선생이 다시개벽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이걸 가장 사람들의 생명 위기로 받아들였게 세 가지가 있는 하나는 굶주림이고 이게 일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서구의 침략이었습니다. 베이징이 함락됐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공황 충격적으로 왔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괴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괴질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다 콜레라였어요. 대부분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이었는데 콜레라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만에, 10년, 20년 만에 주기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어갔어요. 수훈 선생이 득도를 할 때쯤에도 그 일이 있었고, 1890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도 또 한 번 휩쓸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질 전염병, 그 당시에는 괴질일 수밖에 없죠. 알 수 없는 질병이에요.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 이번에 킹덤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좀비 나오지만,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했고 거기에 살 길이 뭐냐를 질문을 했던 게 150년의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여러 개의 답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개화, 척사 이런 답이 있었지만 이분들의 답은 궁궁이었습니다. 궁궁촌의 궁궁이기도 하고 뭐 궁을이라고 하는데 해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런 문구를 남기셨어요. 여기 나오는 궁울이 문명을 바꾼다. 궁울회 문명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때 궁울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 마음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월 선생은 이걸 마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알 수 없는 마음이라. 알 수 없는 생명의 이치. 뭐 지극한 기운, 무궁함, 신비로움, 뭐 서양의 과학 언어로 하면 카오스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체계가 잡힌 생명 이야기가 아니라 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적 에너지가 있는 그런 거를 궁울이라고 궁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그게 우리 모든 생명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체험을 수은최재우가 하게 되죠. 그게 궁궁 이야기입니다. 궁궁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도교 깃발 보시면 궁울기라는 것으로
궁궁의 심벌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지금도 궁을 깃발로 쓰고 있죠. 궁이 문명을 바꾼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문명의 전환이라고 한다 하는 거를 하나의 비유적으로 150년, 100년, 120년 전에 해월 선생님 말씀을 빌어서 한다면 궁우리 문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궁우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카오스 생명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오스 생명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문명 전환의 어떤 화두, 뭐 상징, 심벌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 무엇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18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삶의 형식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앞에 쓴 글에 폼생폼사라는 글을 쓴 게 있어요. 폼생폼사. 폼이 있으면 그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폼생폼사라는 말이 올라져 있는 말이에요. 폼이 있으면 죽고 폼이 없으면 아니 폼이 있으면 살고 폼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한 생명 에너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어떤 생명 현식 형식으로 표현될 때만이 생명체가 되는 거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생명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생명체로 만드는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동체라는 사회적 삶의 폼, 결사체라는 사회적 삶의 폼, 혹은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삶의 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사회적 삶의 폼, 여러 가지 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겠죠.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죠. 이런 폼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제가 네 가지 예시됐던 사회적 삶의 폼이, 사회적 형식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중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협동조합이라는 경제적 결사체, 사업체기도 하고 결사체기도 하고 협동조합 같은 형식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150년 전에 만든 근대 개인주의에 기초한 개인들의 결사, 사회계약이라는 근대적 정치 개념을 가지고 만든 아주 근대적인 조직 형식인 거죠. 그 아주 근대적인 조직 형식도 우리 이남국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 부대도 새 무리, 새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협동조합 운동이.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새 부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생명의 아까 말씀드렸던 카오스적인 생명, 뭔가 알 수 없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의 활동 양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개념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게 20쪽의 마당하고 판이에요. 이 마당하고 판 이야기는 사실은 저 오른쪽에 계시는 최유한 선생님이 저작권자입니다. 최유한 선생님이 마당부 책도 쓰시고 이론을 오랫동안 정립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사회조직, 사회적 형식으로 적용을 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마당이라는 거는
하나의 필드 장으로 보고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그 생명의 역동, 약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으로 보고 우리가 촛불에서 경험 촛불 광장이 어젯밤에는 촛불 광장이지만 오늘 아침에 촛불 광장이 아니잖아요. 촛불 과거에는 촛불 광장이었는데 오늘은 아침에는 차들이 지나가는 그냥 8차선, 12차선 도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촛불 광장에 우리 촛불들이 켜지고 우리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촛불 광장화 되는 거죠. 촛불 광장이란 촛불 집회라는 사건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이 신성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혁명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판을 만드는 힘이고 그런데 그 판을 만드는 힘에 보이지 않는 역동은 그 광장에 또 있다는 거죠. 그 마당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생명 사상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오늘날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21쪽에 보시면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한번 다섯 사람이 모여서 해본다면 마당판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활동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예시를 해보려고 좀 해봤고요. 생생마당 이런 것도 생생판 이런 것도 한번 재미로 해봤고요. 21쪽에 박스를 보시면 제가 마당판에서 규칙 만들어보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는 제가 그 이 앞에 글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먼저 해봐야 될 문명 전환, 뭐 생명운동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으로 인식, 좀 어려운 말은 어렵지만 인식론적 허들 넘기라는 걸 여기다 써놨어요. 근데 인식론적 허들 넘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신의 경험을 실제라고 믿거나 자신의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 고유의 개념들, 심지어는 생명이나 이런 개념마저도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믿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도.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규칙. 마당에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판을 운영하는 규칙입니다. 마당에는 규칙이 있을 수 없죠. 그것을 예시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쪽 박스 안에 그 할렌 앤더슨의 대화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상담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원칙이랄까 규칙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래가 여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상호 탐구의 자세, 뭐 관계적 전문 지식의 구축,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알지 못한다는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행함.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잘하고 있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여기 영어로는 living with uncertain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함께 살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과 함께 살기를 이 사람이 대화 모임을 진행을 할 때 그것 자체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참여자들 모두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를 할 때 어떤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이 또 있고. 그런데 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른다. 그걸 받아들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규칙화 한 거죠. 그 다음에 상호 변형. 상호 트랜스포메이션, 상호 전환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호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자.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내 생각이 바뀐 걸 느끼잖아요, 나는. 그러면 상대방은 몰라요. 알 수 없어. 근데 사실은 상대방도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대화가 굉장히 원활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안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지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대화를 아무리 해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은 대화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대화마당이 만들어져 마당 형식, 마당과 판의 구조를 가진 대화마당이 만들어지거나 활동마당이 만들어진 경우에 우리가 고려, 함께 생각해 볼 적이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걸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자기 단체에서 모임에서 이런 방식의 마당이라는 컨셉 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기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이 사건 어떤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수용을 하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덧붙임 있는데 22쪽에 덧붙임. 이 덧붙임은 덧붙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제안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런 모임들을 하는 해볼까요? 제가 덧붙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얘기를 다 전제하고요. 새로운 실험들 중에 하나로서 생명의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활동 형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생명운동 문명전환의 사회화, 기존의 포럼과 시민단체 연대기구의 형식도 괜찮지만 아까 옛 술프대를 얘기를 했죠. 또 다른 형식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사회운동 방식의 깃발들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운동의 문명전환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새로운 형식 실험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사실은 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새로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